제가 어쩌다가 하드렌즈를 끼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렌즈를 처음 접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프트렌즈를 끼기 시작했어요. 소프트렌즈를 끼다가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조금 눈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렌즈는 오래 끼면 안 되잖아요. 한 6시간? 이 정도가 권장 사용량인데 그 정도밖에 못 끼니까 하드렌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산소 투과율도 좋고 뭐 눈에도 건강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 처음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1년, 2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제일 불편했던 게, 제 기억에는 밖에서 이제 학교니까 운동장 같은 데서 놀다가 바람이 부는데 먼지나 막 흙 같은 게 들어가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조금 여기 눈에 있는 게 너무 잘 느껴지고 이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하루는 렌즈를 씻다가 그게 엄청 작거든요. 완전 새끼손톱만 해요. 막 그게 세면대로 들어가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비싸잖아요, 하드렌즈가. 비싼데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렇게 한 1, 2년 낀 다음에 다시 소프트렌즈를 끼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정도를 그거를 하드렌즈 중간에 끼고 잠깐 사용하고 그렇게 쓰다가 10년 정도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뭐 8시, 9시에 가겠죠? 가가지고 밤에 이제 놀다가 들어오면 10시 막 그럴 정도니까 10시간 하고 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끼기도 하고, 그래도 눈이 별로 안 아팠고,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끼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 막 이거 빼고 다시 또 끼고 밖에 나가고 막 이런 적도 있을 정도로 눈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제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었지 눈이 엄청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 한 1년 전부터는 제가 뭐 게임 방송 한답시고 조명 같은 거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빛이 이렇게 밝잖아요. 렌즈 끼고, 그리고 게임 방송이니까 컴퓨터를 막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계속 막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동안 조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이제 점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못 끼겠고, 막 서클 렌즈도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 껴봤었는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서클 렌즈는 뭐 한 2시간 끼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눈이 뭔가 안 좋아졌다, 이제 건조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이것저것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눈 상태는 되게 좋대요. 근데 이제 렌즈를 많이 끼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눈에 상처도 나고, 그 렌즈 뺄 때, 소프트 렌즈 뺄 때 이렇게 빼면은 절대 안 된대요. 이렇게 빼면 안 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런 이 흰자 거기로 이렇게 가져가서 막 빼고 이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뺄 때도 인공 눈물이나 이런 거 좀 넣고 빼는 게 눈 건강에는 되게 좋대요. 막 상처 같은 것도 잘 안 난다고. 그래서 아무튼 막 그렇게도 하고 인공 눈물도 쓰고 했는데도 건조증이 낫질 않는 거예요. 여행 같은 거 가도 한 3일씩은 끼잖아요. 근데 이제 3일씩 끼고 나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다음날에 못 끼겠고 막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드렌즈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하드렌즈를 끼면은 확실히 건조증이 덜하고, 소프트렌즈보다 사용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길어도 돼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눈 자체에 좋으니까 그 수술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다른 거는 몰라도 눈 여기 막 찍고 칼 대고 이러는 거는 조금 이제 중학교 때 샀었잖아요. 그때랑 좀 다른 점은, 중학교 때 제 기억에 안경점에서 그냥 하드렌즈 주세요 해가지고 대충 시력 같은 것만 검사하고 받아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맞췄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큰 병원, 되게 안과만 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눈 검사를 한
1시간 정도 받았어요. 이것저것 막다 검사하고 모양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렌즈 그걸 뭐라 하더라? 렌즈 피팅을 좀 했어요. 막 이렇게 몇개 껴보고 이게 더 나은가 이게 더 나은가 막 이렇게 그것 또한 1시간 동안 끼고 그리고 이제 렌즈를 주문해가지고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이거 렌즈 온것좀 같이 확인하고 후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렌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병원에서 주문한 렌즈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파우치. 여기에는 렌즈랑 여기가 렌즈가 들어있는 통이고요. 통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쓰다가 세면대 빠뜨렸다 했잖아요. 이거 세면대 같은데 두고 세척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 이렇게 렌즈 세척하는 곳? 쓰신가 봐요. 여기 사용 설명서. 이거는 일단 보존액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보존액이고, 이거는 이제 세척제. 하드렌즈는 세척을 해야 돼요. 원래 세척을 다 하는데, 이거는 막, 뭐지? 세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세척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렌즈통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렌즈통이고, 이게 이제 렌즈 뺄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눈에다가 뽁! 해가지고, 이게 렌즈가 유리거든요. 그래서 뽁!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렌즈를, 초점이 안 잡혀. 이런 식으로 렌즈를 꽂아가지고 보관하는 건데, 렌즈가 없죠? 제가 지금 낀 상태로 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잘안 보이죠? 여기 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루 껴봤고, 지금 낀지한 1시간도 안된것 같고요. 앞으로 며칠 더 착용하면서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후기를 알려드리자면요. 처음에 꼈을 때 조금, 아파가지고, 안에 이렇게 계속 뭐가 걸려요. 그냥 눈 감았다 뜰 때마다 뭐가 계속 걸리고, 이게 조금 처음에 끼시면 아마 아프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렌즈도 되게 오래 꼈었고, 하드렌즈도 예전에 한번 꼈었으니까, 대충 이런 느낌인 거 아니까 지금 참을만한데 조금 아프실 수 있고, 안과에서도 이거 피팅할 때 마취제 한번 넣고 처음에는 그렇게 꼈었어요. 불편하기는 해서 소프트 렌즈보다는. 근데 이제 건강에는 이게 훨씬 좋으니까 저는 계속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병원에 가서 렌즈 잘 맞나요? 한번 확인하고 이래야 돼서 렌즈를 오늘 끼고 낀 상태로 가야 돼요. 지금 옆에 동생이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말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한번 처음에 받았을 때낀 이후로 한 번도 지금 안 꼈어요. 눈 이쪽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렌즈 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을 씻어줍니다. 저는 사실 렌즈 낄 때는 여기 세개 손가락만 씻어요. 귀찮아서. 이렇게 렌즈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렌즈 끼는 걸 이렇게 찍었는데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렌즈를 껴봤는데 처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파요. 불편하고 이물감이 있고 눈이 살짝 아파 보이기도 하죠. 병원에서 이거 렌즈 저한테 잘 맞는지 보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약속이 있는데 그 전에 몇번더 껴보고 약속까지 가고 후기 다시 알려드릴게요. 안녕.
세차 때 이제 먼지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제 화장품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안 들어가면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지 뭐 그렇게 못 끼겠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짜잔! 여러분, 하드렌즈를 낀 지 한 2주 정도 되었어요. 2주일 동안 어떻게 렌즈를 착용했냐면 격일마다 착용했던 것 같아요. 뭐 월요일에 끼고 이제 뭐 화요일 쉬고 뭐 수요일 끼고 이런 식으로 껴봤어요. 계속 불편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계속 불편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건조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 바람 불거나 하면은 앞을 보기도 조금 힘들고 건조한 데 있으면은 건조해지면서 또 뭔가 더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한번 했는데 그 렌즈를 보존액에서 식염수로 한번 헹궈서 껴야 되는데 제가 바로 낀 거예요. 그래서 아팠던 건지 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식염수로 헹구고 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픈 건 그 뒤에는 없었어요. 소프트 렌즈를 오래 끼면은 다음날까지도 눈이 살짝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드렌즈를 끼니까 뭐 아침 5시까지 렌즈를 끼고 있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렌즈를 빼면 그냥 눈이 개운한 느낌? 하드렌즈는 8시간씩 껴도 되는 렌즈여서 오래 껴도 소프트 렌즈 같은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소프트 렌즈는 살짝 눈이 엄청 뻑뻑하고 충혈돼 있고 막 건조하고 이런 거라면 이건 그냥 딱 이물질적 통증? 평소에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는 소프트 렌즈를 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드 렌즈 낄 때 주머니에 렌즈 통을 넣고 다녀요. 그냥 뭐 먼지가 들어가도 눈이 아파서 렌즈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통 들고 다닐 정도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밖을 많이 돌아다닐 때는 소프트 렌즈를 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저는 이제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 연습하고 이럴 때는 그냥 하드 렌즈 껴도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소프트 렌즈도 매일매일 막 착용하시지 않는 분이면 굳이 하드 렌즈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렌즈를 만약에 내가 오래 꼈거나 착용을 좀 자주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자기의 상태로 돌려놔야 된대요. 눈 상태를. 만약에 렌즈를 오래 껴서 아팠는데 렌즈를 또 껴. 그럼 아파. 또 계속 껴. 이러면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눈을 편안하게 잘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모두들 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